1811년 12월,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던 그의 겨울에 평안도 가산의 다복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 명의 농민들이 모여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그 1811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홍경래의 난은 왜 일어났을까요? 당시는요, 순조 임금이 즉위하고 있었습니다. 순조가 이제 정조 아들이죠. 근데 이제 어린 순조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정순왕후 김씨, 왕의 증조할머니가 수렴청정을 잠깐 했지만 그 뒤에 30년 가까이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특정 외척감은 안동김씨, 이 김조순이 안동김씨거든요. 반단박씨, 풍량조씨, 이런 특정 외척가문이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정치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여러 가지로 어떤 정치기강의 문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매감매직이라고 하죠. 관직을 서로 사고파는 겁니다. 이건 이런 정치기강의 문란은 고스란히 민생파탄, 즉 뭡니까? 농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농민봉기가, 홍경래의 난이 왜 하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을까요? 사실 서북민에 대한 차별대우, 평안도민에 대한 어떤 차별대우가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사실 뭡니까? 이 관직에 올라가기도 어려웠고, 관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요직에 발탁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안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실제로 세금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컸던 거죠. 자, 이러저러한 것들이 바로 이 홍경래의 난, 이 사건의 원인, 배경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 가산에서 일어난 이 봉기는 삽시간에 청천강 이북 지방의 이 평안도 지역의 7개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송림 박천 전투에서 이제 관군에게 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홍경래의 반란 세력은 당시 이제 정주성이죠. 이 정주성에 들어가서 3개월, 4개월 동안 농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관군이 이 정주성을 폭발을 시켜서 결국 이 사건이 진압이 돼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뒤에 진주밀란, 이 진주밀란이 확대된 게 바로 임술농민봉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19세기 그 농민항쟁, 그 농민봉기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9세기 농민항쟁의 선구자였던 그 홍경래의 난, 그 홍경래의 난의 핵심 인물인 홍경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